안녕하세요. 일단은 처음 계기는 돌아가신 엄마 때문에 이제 천도제 이런 거 해주려고 하다가 엄한 대로 빠져가지고 신내림이라는 걸 받게 됐어요. 그 이후로 몸도 안 좋고 이제 아기가 또 태어나면서 또 걱정도 되고 또 제가 제 손으로 엎었기 때문에 그런 저런 것 때문에 이제 신청하게 됐어요.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전전했는데 다 거기서 그러니까 한 80%는 다 받아야 된다 아니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긴가민가 하다가 결론은 뭐 이끌려 가듯이 이제 아는 사람 통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받아야 된다 이제 집에 가지를 못하게 그 자리에서 바로 계속 권유를 계속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못 가게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행이 되게 됐어요. 일단 더 큰 거는 이제 애기 때문에 애기한테 갈까봐 안 그래도 지금 막 헛꽃 보면서 웃고 까꿍 놀이하고 있거든요. 신은 그러면 내림은 언제 받으신 거예요? 19년도 10월, 9월 이 정도쯤에 제 확신에 들지도 않았고 제가 정말로 이렇게 소통이라는 것도 느껴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냥 아직도 그냥 긴가민가? 정말 내가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적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신청하게 된 거예요. 수인 씨가 제가 이제 얘기를 들은 거는 신적인 문제로 무당으로서 이렇게 돼야 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가려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뭐 직접 뵐라고 찾아봤는데 우리 수인 씨가 지금 내가 이렇게 마주해봤을 때는 사실은 이 제자로서의 신기가 아주 빵 하고 막 터져 있다 이렇게 들어오진 않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어디 가서 점을 봤을 때는 제자라고 해도 어디 가서 또 다른 데서는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반반인 상태인 건데 문제는 신이라는 기준이 어떤 존재를 신이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무당마다 만신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인 씨한테 지금 치고 들어오는 존재들이 지금 막 감겨 들어오려고 하고 하는 존재들이 신명이라라고 바라볼 수가 없는 상태라고 지금 첫 번째로 진단이 되시고 그런 분들은 내가 볼 때 지금 우리 수인 씨한테 왕래를 하시는 그 할머니라는 존재는 내 자손들이 편안하길 바라고 그런 마음에 불공을 드려도 드렸고 이제 요런 케이스였던 거지 세상에 만 중생들 인간들을 구도를 해보자 요렇게 들어오는 케이스가 아니었다는 것이고 이런 분들을 신명으로 모시면 답답해 왜 점괘가 안 나올 것이고 또한 손님이 안 들어와. 왜냐면 그분의 하신 공부 자체가 조상신으로서 내 후손들을 살피는 분이지 우리 뭐 사람을 불러다 앉혀놓고 점을 쳐주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 수인 씨가 그런 분들을 모신다 하더라도 사람을 앞에 놓으면 맹해져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를 이렇게 모셔가지고 했던 내력이 있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그럴 때도 사람을 앞에다가 놨다고 했을 때 이게 시원하게 안 나갔을 거라고. 오늘은 이런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앞에서 제일 먼저 감기는 허주들을 제낄 거예요. 친정어머니하고 그리고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가지고 돌아가신 분하고 근데 그분이 내가 볼 때는 외가 쪽에서 오신 분 같은데 외할머니 뭐 2.5부리로 보이거든요. 외할머니 허리가 너무 많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뇌경색 뇌출혈 같은 걸 가신 분이 누구시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 수인 씨를 보면은 내가 여기 뒷 정수리 부분부터 뒤쪽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쩌릿쩌릿하면서 막 쫙 뻗쳐오거든요. 네.
지금 본인의 상태가 지금 들어오는 건데 이게 네. 신의 어떤 신병, 무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네. 그냥 본인이 조상의 가물들이 감기다 보니까 혼신들의 표식을 받는 것이다 요렇게 진단이 내려와요 지금 우리 시련이 보실 때는. 그래서 오늘 솔루션에서는 그런 본인을 아프게 하는 존재들은 다 벗겨낼 거예요. 벗겨내고 그다음에 맑혀놓은 상태에서 본인을 한번 신대를 내려봐서 정말로 어떤 분이 들어오긴 하시는지, 들어오신다면 이게 무당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가물이 좀 세면은 내가 빌면서만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른 방식들로 그렇게 풀어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정확하게 해볼 건데, 본인이 일단은 첫 번째로 뭔가 표식을 이렇게 모셨다라는 상태는 내가 볼 때 신이 뭐가 팍팍 꽂혀가지고 그런 선택을 했던 건 아니야. 네. 그죠? 근데 뭐를 모셨더라도 거기에 뭔가 앉긴 앉았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절차에 맞게 보내줘야 되는데 본인이 이게 뭔가 절차대로 정리가 안 됐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뭔가 구슬 하든지 뭐를 해서 퇴송이란 절차가 있는 건데 그게 안 된 부분도 문제인 것이고 이런 팔자에서 들어오는 신기와 무기들을 제대로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전혀 가닥을 못 잡으셨었고, 근데 친정 어머니도 내가 볼 때 어떤 표식을 뒀다 치우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이게 벌전이다. 네. 주당 급살 맞아서 돌아가신 거다. 네. 그래서 그런 게 풀어져야 사자의 메인 것도 풀어지고 악사자도 풀어지고 해야 뒤에 탈이 안 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니네 엄마가 신기를 못 풀어갖고 죽은 건데 그게 너한테 내려온 신기고 그래서 니가 무당이 돼야 돼 이렇게 풀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 주위에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무당들이 너 때문에 죽었다, 네가 기가 너무 세서 너 때문에 급살 맞은 거다 이렇게 아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신을 제대로 관리를 잡지 못하고 이게 엎어져 버린 벌전을 맞아서 주당인 거지 본인이 뭐 엄마를 잡아먹고 이런 네. 차원이 아니지. 그건 상처가 되는 말이다. 그렇게 풀어가면 네. 안 되지. 이거는 뭐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애기가 자꾸 뭘 보고 이제 혼신들을 보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임시적으로 집에서 그런 걸 좀 안 볼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처방을 좀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살해자분하고 살해자 어차피 부당에 갈 거지만 애기 같은 경우는 계속 집에서 있어야 되니까. 무서워. 괜찮아져 이제. 괜찮아져. 엄마도. 요거 일부러 해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막아놓으신 건가? 근데 이렇게 깜깜하게 내놓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 스윈스 같이 영매티즈 같이 이렇게 혼신들이 잘 들락거리는 분들은 이렇게 어두침침하게 해놓고 지내는 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앞으로 살아가시면서도 환하게 해놓고 지내셔야지 이렇게 이런 거 붙여놓으시면 안 돼요. 여기 살해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명을 모시고 이제 불려야 되는 제자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내림굿도 받고 뭐 신명도 이렇게 모시고 했던 케이스인데 이제 제가 진단을 해봤을 때는 그냥 우리말로 이제 조상감을 이제 조상만 좀 많이 타고 이제 귀신들이 너무 많이 잘 타서 그래서 생긴 문제들이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조상의 내력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달라고 표식들을 자꾸 주는데도 이제 그런 거를 당사자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 그래서 이제 물어 찾게끔 해드리던지 이제 제가 알아서 잘 찾아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대를 잡혀보면 이제 그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친정 어머니 자체가 우리가 볼 때 이제 말명이라 해서 무기를 제대로 다 풀지 못하고 돌아가시다 보니까 살해자분한테도 자꾸 악례를 하시면서 그런 어떤 말명의 행세를 그래서 이제 무당끼가 아닌데도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게끔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도 잘 분리를 해드리면은 그럼 이제 잡혀봤을 때 몸도 개운해지고 이제 아픈 곳 없이 평범하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살해자로 보여졌습니다. 하시는 화상
신명 신령님들 다 산신님들이 굽어보실 때 아 우리 안땅 기주가 다 인간으로 지은 죄업도 많고 야 이 와중에 다 시대불전이 감기고 감겼는데 사자꾸도 풀리지가 않고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데 심판한다고 설쳐대니 우리 안땅 기주가 그냥 오늘의 신때가 내릴 수 있겠으며 신명제자라고 밝힐 수가 있겠느냐. 오늘 오드레든지 팔도명사 신령님들 산신님들 하이받아서 우리 안땅기조 오늘 신명이 올바르게 왔는지 확인해자 보자고 드린 정성 아니겠냐. 우리 정수인이 기조가 인간으로 방황하고 자식 낳고도 방황하고 오드레 서방을 만나도 상극인 서방을 만나고 새끼를 낳아도 상극인 때에 나와서 인간만 외로운 마음 달래지를 못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는 곳이 가정도 다 이리 바람이 다 일 수밖에 없는 가정이고 우리 안땅기주의 문제 많은 일들을 오늘 하루한날의 불잔이 다 너무나도 다 너무나도 크고 크다. 그렇지만 오늘은 나우드레든지 개겨들던 허주들을 벗겨내고 친정 모친을 벗겨내고 개겨들던 허주들 다 벗겨내서 맑은 정신 받아주고 우리 안땅기주 오늘 진짜로 제작길 가야 하는지 확인해보자는 정성이니 그냥 오늘 이 정성 끝에서 산신님들이 본주문 선문 열어서 우리 안땅기주 오늘 한번 정말로 들어서는 신명인지 한번 받아보시는 대로 쉐. 정수인 안땅기조 어들이 한번 무엇이 문제인지 가중의 문제도 한번 짚어보고 영감한 공수천 여러분들 들어 쉐! 내가 여기 군자봉 산신 할아버지다. 우리 오늘 안땅기조라고 이만 잡아라. 우리 안땅기조가 오늘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골당에 참으로 깝깝한 상태에서 들어섰구나.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하늘이 무엇인지 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 안땅기주가 이 가문에 있던 시대벌전도 제대로 인지도 못하고 풀지도 못하고 그냥 어중이 떠중이 밀리고 떠밀리듯이 신령을 받아 무시고 이 가문에 조상의 부리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신의 부리도 제대로 잡지 못했구나. 아무것도 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신을 받겠다 하니 우리 안땅기주가 신때가 내릴 리도 만무하고 신감을만 조금 높다 그러면 무당을 만들고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늘을 이구지고 아주 무당행세를 하는 인간들이 판을 치는 마당이 아니더냐. 오늘 우리 안땅기주는 맑은 정신 받아가서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지 너도 뒤도 안 돌아볼 거 아니냐. 그러니 오늘 제 차원에서 육신 가볍게 만들고 혼신들 표적받던 거 걷어주고 그러고 나면 우리 안땅기주가 오늘 신이라는 게 정말로 들어오는 게 무엇인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내려놔야 하는 것인지 바르게 판단을 받아보고 알아볼 일이 있다. 오늘 일사 끝에서 다 파헤쳐가지고 걷어갈 순 없지만 이렇게 한 고래기라도 불고 가면 우리 아들냄과 길도 뭐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헛것 본다는 소리 걷어주고 오늘 산신님들 하에 받아가지고 안땅기죠. 자, 신사덕 바라보고 영천덕 받아보도록 도와본다. 쉐! 야, 내가 여기 건자봉의 선왕할머니다. 예. 철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철 따라서 대접받던 선왕할머니야. 예. 부군이고 도당님이고 오늘 다 해봐서 왔는데 그렇죠. 우리 안땅 기주가 서방을 왜 저런 무지랑 걸 만나가지고
이거 잘 맞지도 않은데 그냥 새끼 하나 들여다 두고 산다고 고생 많다 이 년아. 아휴 연연이 보니까 사람이 너무 배가리가 없어. 이거 신병이다 무병이다 몰아붙어갖고 신을 받았더니 앵글 예병 병신된 것도 아니고 말은 안 나오고 몸도 모르겠고 뭐 네. 신받기 전에 오히려 더 잘하던 것 같은데 네. 뭐 내림이라고 받으니까 병신된 것 같고. 네 맞아요. 오늘 근데 아쉽게도 네. 아니요. 네. 우리 기준은 아니요. 아니어서 안 아프고 애기랑 이쁘게 살 수 있는데 네. 새끼 좀 1년만 더 있다가 같이 그랬냐. 어쩌자고 저거를 저시기에 나와가지고 서방하고도 상극이고 아주 네. 오늘 선왕 할머니가 선왕문 조상님들 영가님들 왕래 잔하시라고 활짝 열어가지고 네. 우리 안당기 뒤에 이제 맑은 정신 받아보게 도와본단다. 그렇죠. 네. 우리 안땅기주는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은 희명 안 받고도 잘 살아갈 수 있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신다. 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아 오늘 이렇게 임시적으로 다 잠재워놓고 방편을 해놓지만은 네. 우리 안땅기주가 집안의 가문의 사자고가 너무나 매여가지고 네. 이 가문에 아직도 진상문이 벗겨지지를 않고 네. 탈성이 되지를 않고 상문들이 나가지 않은 부정들이 너무나 많고 아, 그냥 그러니 우리 기주가 하루한날은 맘먹고 약먹어서 응? 마음을 딱 다잡아가지고 우리 안땅기주 사자풀이 제대로 야무지게 해내고 네. 어? 바깥에서 다 쳐내고 물려내가지고 네. 가중에서 대주집안에도 사자가 넘나들고 넘실대는구나. 네. 대주집안에 병석에 누워있고 아파서 오늘 내일하고 네. 다 그 가문에 들던 사자꾼도 다 풀어내서 네. 우리 감염 잠재울 필요성은 있다고 일러를 주신다. 네. 그래서 대자 안되고 내림 안 받고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집안에 그런 사내들 넘실대는 거 신랑 집안에도 지금 네.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내일 하다가 사자가 넘실댄다고 그러시니까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장군님들한테 여쭤봐가지고 뽑아보니까 본인 앞으로 잘 길을 찾아가는데 한날은 날 잡아가지고 본인이 한번 야무지게는 베껴내야 될 거예요. 네. 오늘은 본인 신인가 아닌가 그거를 위주로 해가지고 딱 찾아볼 거예요. 내가 너희 정씨한 땅에 무당 해먹던 할머니다. 증조부리 고조부리라고 해서 니네 엄마가 나를 갖다가 모시려고 했었고 니가 또 나를 갖다가 불사 할머니라고 모시려고 했었고 이 와중에 그래서 불사 할머니는 분명한데 이 할미가 어디에 불리자고 제자 만들고 무당 만들자고 어? 한골레 만들자고 들어선 할미가 아니여 이년아. 물리자는 게 아니라 새끼들 명 짧으니까 그 집안이 네. 그래서 명 짧은 거 이어주자고 공부하고 온 할미를 갖다가 네. 무당 만드는 할머니라고 갖다 모셔놓은 이네가 부하가 치밀지 않겠냐. 컸다 대고 손님 넣어달라 그러고 돈 벌어달라 그러고 그런 이네가 부하가 치밀겠냐 안 치밀겠냐 이것아. 무당이고 나발이고 네. 그러고 살지 마라 이거사. 네 알겠습니다. 응? 이쁘게 잘 살면 되지. 네. 왜 파란만장한 시절에 다 신탓이라고 신바람이라고 삼고 왜 그러고 사냐 이 말이야. 응? 인간 떡 없고 인떡 없는 거야. 팔자라고 하지만서도 그래도 네가 공은 들이고 살아라. 공 들이고 살면 귀인들 한 번씩 상봉하고 좋은 년 맺어지는데 네. 엉뚱한 데다 공들이지 말고 예. 신을 받네 어쩌네 하지 말고 네. 오늘 다 졌고 예. 우리 조상불사도 하해 받아가지고 그렇죠. 오늘 내 만신 지하영복 속에서 다 돌아가지고 이가중 이가문에 불던 시대변화 광포도 써 채워갑니다. 예. 풀어드리고 왜냐면 친정 엄마 때문에 본인이 자꾸 그렇게 신줄이 뻗쳐갖고 신이네 아니네 이런 바람이 일어났던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방에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한번 직접 잡아볼 거예요. 뭐가 내려오시는지. 그래서 안 내려오시면은 몸 괜찮은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아, 나 이제 무당 아니다 하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이제 중반부까지 왔어요. 알겠어요? 네. 할아버지들 아니겠냐? 아, 군웅 할아버지들. 아, 넘겨들도 우리 안땅기주 개겨들도 영실들 베껴보자고 들어온 할아버지들 아니냐? 아, 그래 오늘. 아, 오늘 한번 영실 군웅님들 잘 대접받게 군웅 할아버지들 잘 돌아보내더라. 쉐! 우리 안땅 기주 오늘 타살군에게 넘겨고 벗겨보고자 하니, 아, 그냥 우리 기주가 왜 칼만 보면 이렇게 눈구녕이 돌아가가지고. 그래 안 그래? 어디 한번 이 모습 끊어보겠다고 그랬더냐? 오늘 너희 가문에서 무등에서 들어서고 묻어들던 군웅씨들이 이렇게도 너무 넘나들어서. 군웅이 뭐냐? 피 흘리고 한매치고 죽은 귀신들 타자칼에다가 이렇게 풀어내고 눈 뒤집어져가지고 타자칼로 얼러내고 털어내던 군웅 할아버지들. 네. 벗겨내지를 못하고 풀어내지를 못하니까. 네. 우리 안땅기주가 아주 눈이 돌아가가지고 제정신 아닌 짓거리하고 술만 처먹었다 하면 아주 우리 기주가 그렇게 인간 생명을 하찮이 여겨가지고 길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네. 응? 마음이 멍울진 거 오늘 인간의 한 맺힌 것도 풀어내고 제천에서. 네. 다시는 허튼 짓거리 안 하게끔 우리 군웅 할아버지들이 돋아붙이낸다. 오늘 이제 우리 기주 몸에 있는 존재를 하나씩 찾아가지고 벗겨내 볼 거야. 제가 일단은 개겨 들고 자꾸 우리 기주가 정신 헷갈게 다 돌게 만들어줘. 칼 보면은 눈 돌아가게 만들고. 지금은 술 끊어서 망정이지 술 처먹었을 때 얼마나 개망난이었어. 안 그래? 네. 어? 죽이네 사네. 내가 죽네 네가 죽네. 네. 엄마도 엄마인데 오늘 들어와 보니까 말도 못해. 네. 자기 저기 뭐야 사촌지간 중에서 자살한 건 누구야? 외삼촌. 외삼촌이야? 네. 엄마 형제네? 네. 엄마 집안이 윗대로 올라가니까 왜 이렇게 성종들이 다 싸나워. 어? 엄마도 아주 독하게 말할 이유 말할 데가 없고. 네. 아주 오늘 다 벗겨내갖고 누군지 찾아볼 거야. 통이 아니었네. 어? 상처 많이 받았겠네 우리 기주가. 어? 모진 말도 많이 하고 들어와가지고 한단 얘기가 내가 니 년 넘고 팔짝고에 써있냐나 이러다가. 왜 너까지 무당된다고 설쳐. 딸내미가 무당되는 꼴 보기 싫어가지고 고소 그렇게 하고 당신이 걷어보겠다고. 어릴 때부터 우리 딸내미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전 막 이게 완전 이게 묵기라고 할 수도 없고 신기라고 할 수도 없고 애가 어렸을 때부터 해가 딱 하니까 엄마가 그래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표식도 지어보고 했는데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엎어지고 어쩌고 해서 주당 맞아갖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억울해 죽겠고 분통해 죽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니 년이 어딜 가가지고 아! 무당이 있다고! 신나나
엄마만 기다렸는데 꿈에서도 엄마 오니까 엄마 한 맛이라서 대화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꿀 좋다 이거다. 어? 꿀 좋아? 무당된다고 솔직히? 어? 이제라 저자 다 떨어놓고 여기까지 겨드러 와서 좋단 꼴이. 생전에 딱 후회되는 거 두 가지면 서방 나온 거하고 새끼 나온 거란다. 엄마가 너무 모진 세월을 살았다. 엄마가 너무 불쌍해. 망자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불쌍해. 그리고 사자고에 매여 있다 보니까 악사자에 오가지도 못하게 매여가지고 심벌점 맞고 이것저것 맞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주 삭신이다 두드려 맞은 것 같아. 그리고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음식 잘 못 드셨을 건데. 네 맞아요. 그치 주당 맞았거든. 네. 시내도 벌전을 때리니까 밥도 안 넘어가고 물도 안 넘어가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렇게 가신 거야 지금. 네. 글쎄요. 그러다가 넘어지신 거 몰라? 넘어진 거요? 응. 옛날에. 돌아가시기 전에 넘어가셨다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여기 성치가 하나 지금. 거기다가 사자에 매여가지고 오목을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 기주가 밥을 먹으려 그래도 소화가 안 된다 엄청. 가슴에 돌덩이 하나 탁 얹어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엄마가 그래도 모진 소리 많이 했다고 이제 돌아서야 된다니까 마음에 좀 남아가지고 모진 소리 했던 거를 좀 잊었으면 하는 마음도 들어오고 그래. 엄마가 원체 모질었다. 이제 또 엄마한테 속상했던 거 서운했던 거 다 풀고 저기하고 엄마 저기 뭐야 비문관에 나와가지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 다 마음을 놓지 말고 꿈에다가 엄마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막 이랬던 것도 다 잊으란 얘기야. 예.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응? 예. 오늘 다 제껴내갖고 오늘 엄마 모친 망자도 이렇게 잘 한번 풀어내고 이따가 본인이 한번 실어 이렇게 풀어가지고 보내드려야 돼 직접. 예. 응. 이제 본인 조상님들 말고 예. 왜 조상님들은 우리가 닦아서 대우를 해드리지만 네. 어? 조상님이 아니라 연고 없는 귀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사산용사 네. 본산 장군이 하에반서 네. 오늘 황신아 신에게 성수 장군 아니었냐. 네. 우리 김씨 대주 대주 집안도 조상을 파헤치자마 한도 끝도 없고 파란만장한 집안이로다. 네. 혼야 그래 남자들이 단명인 집안에다가 네. 혼야 집안에 산소 땅까지 다 잘못 건드려서 들어서 산소의 바람에다가 네. 남편 집안에 선산 네. 선산에 건드려가지고 문제 생긴 거 알아요 몰라요? 못 들어봤어요? 산소에 선산에다가 손을 대가지고 원래 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묘가 아니라 화장을 시켰는지 파묘를 해가지고 이건 파묘에서 들어오는 바람이야. 반드시 씨가 집에 가서 남편 집안에 확인해.
남편 집안은 산소에 탈라고 바람 나가지고 그 집안에 그렇게 남자들 단명줄 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가중의 문제들은 이렇게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 장군님 잠시 잠깐 한 거리 문안 들어오셔갖고 이렇게 제쳐내갖고 임시로라도 제껴내고 우리 기주가 조금이라도 유신여신 편안하게 도와본댄다. 최! 아, 우리 정세기주 정세한 땅의 가문에 실령님이라고 아무리 몰라서 모셨다지만서도 내 모실 때는 절차대로 해야 하는 것이 설법인데 질서인데 그렇게 몰아내지를 못해서 오늘 이렇게 자그마하게나마 이렇게 퇴송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 고 한마디 한마디에다가 우리 기주가 모셨던 실령님들 한 분 한 분을 풀어보는 건데 거기 단지에다가 앉았다는 것이 불살문이라고 보셨지만 기주가 불살문이가 앉은 것이 아니라 우리 정씨 가문에 친할아버지한테 할머니가 또 한 분 아니셔갖고 거기 시집 오셔가지고 애기 낳다가 돌아가신 분, 해산하다가 가신 분.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산기라고 그러고 제왕기라고 그러는데 그런 혼신이 앉아있으니까 우리 기주가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빠져나갈 듯이 아프고 아랫배가 땡겨오고 밑빠질 것 같고 이런 표식을 받았다. 이제 신이라고 거기 주인이라고 앉아있었단 얘기야. 근데 뭐를 이렇게 막 엄청 크게 막 성대하게 차려놓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양반 저 양반은 막 들어온다고 하면서 막 모셔놓은 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신이라고 설치는데 뭐 장군이라고 하는 것도 보니까 아까 다 나왔지만서도 자산한 삼촌이 저기 장군이라고 들어와가지고 설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신이라고 행세를 하고 있으니 이런 허주분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모셔놓고도 몸이 더 아팠을 것이고 그치? 그리고 더 오히려 멍청해진 것 같을 것이고 감도 막 다 죽은 것 같고 오히려 옛날보다 정신도 멍했지? 그런 흐리멍텅해지는 것 같고 사람이 그런 현상이 그래서 나타났던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퇴송 절차로 밟아가지고 이제 이 양반들 맺힌 거 하나 없이 잘 가시겠는가 이 고배가 잘 풀어주면 잘 가신다는 의미예요. 우리 기주 있잖아.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끝도 없는데 거기 모셔가지고 자꾸 왕래를 했던 분이 또 들어오시는 건데 거기다가 왕래를 했다는 게 우리 기주한테 할아버지 짜에서 들어오는 건데 좀 넘으셔가지고 머리를 크게 다치셨던 분이 있는 것 같아. 전혀 몰라. 못 들어봤어? 근데 기주가 자꾸 여기가 뻐근해지고 뒷골이 뻐근 땡기지? 이러는 현상이 이게 지금 이 양반이 머리가 다쳐가지고 이게 피가 터지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표시인 거거든? 근데 그게 할아버지 형제일신이라고 들어오고 우리 기주가 몰라서 저기 한 거지만 신당이란 공간은 잘못 모시면 그래 아주 오만 귀신들 속을 대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왕래를 하셨다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 여기다가 표시 주던 것도 다 걷어가시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 양반들은 지금 기주를 좀 나사가 반쯤 풀린 사람으로 봐갖고 그냥 막 너 왜 그랬어?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양반들도 황당하고 그렇게 당신들이 막 왕래하고 할 수 있었던 공간들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이러니까 그냥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이런 거지 뭐 기주 자체한테 못되게만 너 왜 그랬냐? 막 이러는 건 아니거든? 몰라서 그랬지 뭐 네가 그러는 상황이고 좀 기주가 너무 좀 물렀다 옛날에 비해서 인간에 상처받고 그래서 마음이 닫아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기주가 저기 뭐야 옛날엔 대차고 당차 썼는데 그러지도 않고 성정도 많이 죽어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그런 일도 안 당했을 텐데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찾아 들을 생각 풀리나 봅시다. 쉬!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 그랬잖아? 네. 외할머니 그때 이 집안에 신벌전이 너무 많아가지고 풀장님 끝이었고 오늘 그래도 들어오셔가지고 대접받고 가시라고 그러고 보니까 외갓집에도 외할아버지한테도 저기가 한 분이 아니셨다고 그러고 할머니가 그지? 네. 그리고 우리 기주가 오늘 몸을 좀 잘 털어내가지고 나쁜 거를 직접 대를 잡고 다 펼쳐내고 가셔야 돼. 그래야지 몸이 깨어나고 괜찮아요. 나쁜 것도 털어내는 거고 밑으로 빠져나가라고 그렇게 하고 대답고 그리고 대답길 안 가고 그냥 내가 목련
명령만 드리면서 한 번씩 빌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풀어가지고 이제 다 길을 갈라가지고 보내드린 거거든요. 본인이 이제 모셔가지고 자꾸 왕래하셨던 분들 아주 이제 다 간이로 이렇게 태송 절차를 다 밟은 거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한번 본인이 무감을 서볼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가 신이 들어오는지 뭐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렇게 밤정신 돼가지고 무당하면 안 되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진짜 신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누가 들어오는지 내가 봐줄 테니까 해가지고 본인이 네. 저기 뭐야 들고 싶은 거를 들어도 되고 뭐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 그게 좋아? 그게 좋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들고 감흥이 없지 당연히 무당을 안 해야 되니까 이제 요거는 뭐를 치르라는 게 아니고 이거를 들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솟구치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꺼지게 드는 게 아니고 본인이 살포시 이렇게 통통통통 뛰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뒤에서 천 찢어주고 할 거니까 이제 살 푸는 거야 칠성살 그래갖고 나쁜 거 다 털어내는 거거든 밑으로 빠져나가라고 그래서 이쪽 바라보고 이쪽 바라보고 왜요? 아 힘들어요 응?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뭐가 본인 몸에 들어온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죠. 이런 사람을 무당을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거는 본인 엄마가 자꾸 머무니까 친정 엄마 양손에 이렇게 딱 들고 엄마 생각하면서 엄마 좋은 데 가시라고 응? 엄마 좋은 데 가시라고 보내드리는 거야? 마지막에 응. 거야. 응. 몸도 좀 닦아서 이렇게 응. 닦고 본인 있어요. 이렇게 좀 어디 불편한 데 있으면 이렇게 싹 닦고 응. 그러면 돼. 봐봐 어머니가 오셨어 응? 근데 한 개도 못 느꼈어 못 느끼겠지 마음만 아프고 응? 엄마가 오셨는데 딸은 못 느끼지 봐봐 이렇게 넋이 실리기를 하냐 신이 실리기를 하냐 어? 이렇게 아무것도 실리지도 않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만들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본인은 제자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픈 것만 닦아서 가시라고 하고 그래서 엄마가 저기 뭐야 댕겨서 가고 와도 온 줄 모르고 가도 간 줄 모르고 그냥 일반인하고 똑같아 본인이 응? 손 봐봐 엄마를 이렇게 헐헐 날려서 이렇게 잡고 엄마 이제 멀리 이제 좋은데 건강하세요 하시라고 날려드린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렇게 통통통통 뛰면서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이제, 이제 다 빠져나가시게끔 해드리는 거예요 됐어요. 앉아봐요. 봐봐. 어디 불편한데 이제 봐봐. 응? 아직 여기 조금? 여기가? 네. 이제 닦아가고. 이때 네. 본인이 더 해보고 싶은 거 있나 봐봐. 뭐 들고 더 해보고 싶은 거 있나? 없어? 미련이 남아있으면 안 돼. 없어? 뭐 들어보고 싶은 거 없지? 뭐 입어보고 싶은 거 없고 이제 중요한 건 손 줘봐 됐어 그 본인이 제자를 해야 되는 사람이면 이게 싫어가지고 하면은 뭐 감흥 들어오고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식으로 뭐 조상감도 제끼고 막 신감을 제끼고 하면 아까 작두로 다 눌러서 제쳐준 거는 눌러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원래 멀쩡한 사람은 그런 걸 안 타야 되는 게 정상이지 귀신 같은 거 그지?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가 지금 돼 있는 거거든 본인이. 그래서 이제는 혼신들하고 영향을 안 받게끔 그런 작업을 같이 해준 거고. 그래서 이제 신이다 뭐다 이런 거에 홀리지 말고 응? 또 하면은 또 치우고 또 막 이렇게 반복될 거니까 그래가지고 홀리지 말고 그래서 그냥 엄마가 한 번씩 생각날 때 어쩌다 뭐 그건 뭐 다음 일이지만 나중에 일이고 하지만 본인이 어쨌든 들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일단 오늘 일에서는 다 제쳐가지고 눌러서 이제 본인의 그 영적으로 열려있던 부분들을 다 닫아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감흥들을 못 받게끔 본인이 앞전에는 막 귀신들이 오면 막 이런저런 뭐 알겠고 내가 감쪽으로만 이러겠고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이게 열려 있어서 그랬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기를 해놓은 거고 무당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한번 봐봐. 없어요. 네. 절대 앞으로는 무당이 되는 쪽으로는 생각을 하면 안 돼. 네. 본인은 전혀 무당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한 번씩 내가 마음이 너무 약해지고 심약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조상감을 이렇게 섞여가지고 확 내려온 거예요. 이해 안 된 부분. 이해 안 된 부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네. 왜 잘 모르겠어? 네, 어느 정도는 이해는 했는데 지금 어리둥절해요. 어리둥절해요? 네. 귀에서 막 환청 들리고 막 윙 소리 들리고 조금 막 지금 세게 쳐가지고 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미련이 남아있으면 안 돼. 신기물이나 이런 거에 네, 뭐 들고 싶은 것도 없고 눈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네. 이제 앞으로는 무당 절대 X인 걸로. 네. 그치? 감사합니다. 이제 평범하게 살면 되는 거야. 네. 그치? 평범하게 살아요. 네. 그래가지고 빙신되지 말고. 네.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끝이에요. 네. 그치고 이제 다 해가지고 가실 분들 아까 길 갈라서 다 보내. 를 주기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은 체질이라서 계속 꾸준히 봐야 돼. 우리가 체질 타고난 체질 있잖아. 뭐 어디가 약하게 태어난 체질, 어디가 약하게 태어난 체질 그 체질이야. 그래서 꾸준히 지켜보면서 완화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일단 마음은 너무 홀가분하고요. 그리고 아까까지만 해도 많이 아팠던 허리가 이제 좀 진정도 좀 된 것 같고 진짜 신기해요.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하다. 고생 많이 하셨다. 칼 그렇게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몸 사리지 않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오늘 사례자 분은 전혀 이 신제자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분이셨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잘못된 어떤 구시나 행위들이 이 귀문이라고 귀신들이 들락거리는 문을 열어놓는 격이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을 타게 만들고 자꾸 귀신들의 장난에 어떤 표식을 받게 만들고 그렇게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이런 절차를 밟아 보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 엎었던 부분에 대한 죄책감도 내려놓을 수 있게끔 간이적으로 이제 퇴송 절차를 이제 갈라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조상가물이나 신가물 이런 것들을 작두를 통해가지고 오르진 못했지만 이제 다 제쳐드리고 눌러드리니까 이제 아무런 반응이 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뭐 혼신이 오든 뭐 신이 와도 아무 감흥이 안 오는 상태로 원상복귀를 만들어놔서 이제 제자길 안 가고도 평범하게 안 아프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원래 오래 묵은 그런 빙의 같은 현상들은 좀 시간이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관리를 해드려가지고 더 이제 평범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잡아드릴 예정입니다.